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브 기능 중에서 블렌드, 챔퍼, 트림, 딜리트 세그먼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즉 점을 이어붙인 이런 형태의 폐곡선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왼쪽편에는 타원 구조, 우측에는 원 구조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워킹 플레인이 있는데요. 이 워킹 플레인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시기엔 좋으실 텐데 너무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단축키 Alt-W를 누르시면 워크 플레인을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모델에서 커브 기능을 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기능들은 잠금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폴리곤을 하나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면 어느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이쪽 모서리를 잡아서 반지름을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렌드가 되면서 라운드가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챔퍼입니다. 제품을 선택해 준 이후에 챔퍼 커브 모서리 부분을 잡아주겠습니다. 선택해 주면 임의의 값을 넣고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잘라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트림입니다.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겹쳐 있는 커브들을 조각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 선택해주고 트림 커브를 누르면 어떤 제품과 트림을 나눌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골라주고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겹치는 부분들을 파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분리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쪽 나눠진 부분은 필요에 따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딜리트 세그먼트입니다. 트림과 마찬가지로 나누어진 구조를 조각조각 내서 지울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파트를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 공간 같은 경우는 폴리곤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커브의 네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들을 잘 사용하신다면 커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